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텔링, 사도 바울의 성장나무,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경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한 자의 믿음과 둘째, 거룩함을 좇는 진리의 지식과 셋째,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근거는 바울의 성장나무와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가 이세 가지 성장나무의 비결 외에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반칙을 범하지 않고 복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고 썩지 않는 거룩한 씨앗으로 시작한 믿음. 첫째, 씨앗의 배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씨앗 속에 있는 배아와 같습니다. 배아는 생명의 핵이므로 씨앗 속에 배아가 죽거나 없으면 그 씨는 썩어서 사멸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곧 생명의 핵인 씨앗 속에 있는 배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배아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썩어질 씨는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영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령, 즉 살아있는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생각과 의지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인 영계를 이해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혼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직 육체적인 생각, 사고만 할수 있고 영적인 거룩한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택한 자의 믿음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할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죽은 영혼이 예수의 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순간인데 이것이 산 영혼, 즉 씨앗의 배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둘째, 씨앗의 배젓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배젓은 배아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양분입니다. 배젓은 오염되지 않고 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양분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좇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이라는 영적 자양분만을 섭취함으로 성도, 즉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젓이 불량하게 되면 배아에 생명이 있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양분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체험을 한 후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세속적으로 물탄 복음을 먹는데 이 변질된 복음은 썩은 누룩이며 변질된 누룩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우리 인간들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필수 중요한 요소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독소와 같습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풀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망쳐버립니다. 여기서 누룩은 욕심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인데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탄 복음, 누룩 섞은 복음은 이 세상에 아주 편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거룩한 복음 순전하고 진실한 말씀만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삶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복인데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인데 세상의 복과 천국의 복을 다 누리자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거룩한 삶을 통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야 합니다. 육체적 감각과 쾌락, 오감을 즐겁게 하는 짜릿한 맛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험은 짜릿하고 스릴이 있지만 한번 실족하면 끝장이 납니다. 아슬아슬한 모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새카만 골짜기 위해서 외줄타기를 한다든지 절벽에서 매달려 암벽타기의 스릴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죄와 탐욕의 위험을 안고 지금도 아슬아슬한 구원의 줄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탐욕과 세속적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고 순전한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셋째, 씨앗의 겉껍질은 죄악의 껍질인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죄악의 껍질을 깨뜨릴 때 생명의 핵인 믿음을 주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거룩함으로 자라는 성장나무.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은 예수의 피로 얻어진 생명의 씨인 믿음이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데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영생의 소망이 충만해짐으로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이란 말은 진실한, 정직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결코 변함없이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것이며 악한 것이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은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흠과 점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과학으로 얻어지는 장수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얻어지는 최후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와 생명,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싹을 내고 나무로 자란 신앙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거룩한 영으로 맺은 열매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희락은 주 안에서의 기쁨, 화평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얻는 평안, 오래 참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 자비는 예수님의 인품, 양선은 예수님의 선하심, 충성은 변치 않는 예수 믿음, 온유는 예수님의 겸손하심, 절제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맺혀지게 됩니다. 또한 죄의 핵심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욕은 육체적인 연민과 애착을 의미합니다. 즉 희노애락, 생로병사에 대한 연민과 애착이 바로 정욕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금하신 죗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고 금하신 것은 죄악입니다.
육체적인 감각이나 애착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정욕인데 이 정욕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애착이나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성장나무를 키워볼까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성장나무를 키워나가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에는 그 나무가 천국에까지 닿게 되어 우리 인생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